전국 최초의 민관 협력 의원이 서귀포시 대정읍에 지어진 지 1년 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시설을 운영할 의사를 구하지 못해 아직까지 개원이 안 되고 있는데요. 네, 앞선 5차례 유찰 과정에서 운영 조건이 대폭 완화됐는데, 이번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까지 발의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월 서귀포시 대정읍에 지어진 민관협력의원. 의료 취약 지역인 농어촌 응급 환자와 야간 휴일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지어진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문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선 5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모가 줄줄이 유찰됐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히자 밤 10시까지의 운영 시간을 평일 밤 8시, 주말 오후 6시까지로 축소하는 등 조건을 대폭 완화하기도 했습니다. 개원을 성공시키기 위해 운영 시간을 조정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핵심은 간호인력의 야간과 주말 근무 비용을 행정에서 지원해줘서 민간협력의원 운영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겁니다. 비용은 1년에 1억 원가량이 추산되고 의원 운영이 안정화될 때까지라는 전제 조건이 달렸습니다. 우선 빠른 세팅을 할수 있게 평일이 아니라 휴일하고 야간 요 부분에 대해서만 간호원에 대해서 제주도가 필요하다면 운영을 지원을 할수 있다. 그래서 운영 지원 조례를 이번에 마련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을 운영할 의사 입맛대로 행정이 끌려다닐 수 있다는 우려와 다른 민간 병원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 첫 사례인 만큼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도민 사회에 충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 의사 한두 명에 매달리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병원들에서 이 문제를 같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해야 대중 주민한테도 좋고 제주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그러한 체계 수립에도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협력병원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은 오는 11일 시작될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다뤄질 가운데 타당성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